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의 알맛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조아영입니다. 오늘은 성경유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앞에 소개한 김추수님의 시 꽃처럼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었을 때, 자기를 알아주고 기억해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이상형 친구를 소개합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있다는 사실로 나는 기쁘다. 너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거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상형 아이들은 가장 기뻐합니다. 인정과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 아이입니다. 이상형 친구들은 언제나 자아 실현을 갈망합니다. 항상 진실되기 원하고 과장되거나 거짓을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고 삶의 보람을 거기서 느끼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주의 성향이 강한 친구들입니다. 이상형은 친구가 무척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에 진실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남들을 즐겁게 해준 능력도 있고 친숙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민감합니다. 친구가 많이 싸우거나 또래 친구들끼리 싸웠다면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강남을 가기도 하고 또래 친구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이상형 친구들은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까운 인간관계가 불안하다면 학교에 다니기 힘들어합니다. 또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성적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받아주고 보살핌과 관심이 있을 때 이 아이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신이 쏟은 만큼 또 상대에게 애정을 원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하지 못할 때 식물이나 동물한테 한없이 빠져들기도 하고요. 새들과 노래하고 들에 핀 꽃들과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장난감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고 인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형은 자신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언어의 재능이 많고요. 그래서 말을 빨리 배우고 따라합니다. 이상형 친구들은 작은 일에도 잘 웃고 울고 감동도 잘하고 또 상처도 잘 받습니다.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또 책을 읽을 때 줄거리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 생생한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섬세하고 복잡하고 자세한 삽화가 있는 책들을 좋아합니다. 또 이상형 친구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폭력이나 공포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상형 친구들은 동화책이나 독서를 할 때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형 친구들은 용서하고 기다릴 줄 아는 친구들입니다. 남의 일에 가슴 아파하고 공감을 잘해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도 본인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못 견뎌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면 하루 종일 걱정하고 그래서 이상형 친구들은 다른 사람보다 상처가 많습니다. 화가 나도 분노가 일어나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어려워도 친구를 기다리는 친구들입니다. 이상형 친구들은 마음이 약하고 여립니다. 낯선 사람들과 시선을 피하는 경우도 많고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경향이 많아서 긴장을 하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눈을 떨거나 손을 떨거나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거나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험 보는 날이면 미리 가서 장소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형 아이들은 생각이나 감정 표현이 서툴어서 표현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끔은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상대를 더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평소에 학생과 대화를 통해서 자녀가 꺼리낌 없이 자신의 욕구나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형 친구들의 학습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분위기입니다. 이상형 친구들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또래, 칭찬을 잘해주는 친구들이 있거나 선생님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원리원칙을 강요하거나 딱딱하게 가르친다면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상형의 학습 동기 자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배울 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능력보다는 인간성이 중요합니다.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이상형은 성장하는데요. 이상형 친구들은 다른 친구보다 일상적인 일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존재감을 알아주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부모님과 교사가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면 이상형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비난이나 지적을 하게 되면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의 친구들보다 더 많이 과하게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하게 신발 정리를 하거나 청소를 했거나 숙제를 했거나 친구와 어울릴 때나 숟가락을 세팅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칭찬을 과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럴 때 학생 역량이 가장 많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상형에게 가족, 소수와의 좋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있다면 이상형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혹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부모님이 빨리 도와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낯선 환경과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많은 이상형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도 소수의 그룹이 모여 공부한다거나 1:1 학습이 좋은데 소수 그룹일 경우에 비슷한 수준의 학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강의식보다는 토론이나 역할 놀이, 연극 공연, 소설 등을 통해서 더 잘 학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형 아이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집중을 못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 알람을 정해서 몇 페이지씩 읽게 설정해 주면 좋습니다. 또 생각을 잠시 중단할 수 있도록 노트 여백이나 생각 노트에 생각을 적는 것만으로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형 아이들이 사람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없습니다. 헌신도 배려도 좋지만 내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적당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상형 아이들이 많은 교실은 따뜻합니다. 이상형 친구들은 촛불과 같은 친구들입니다. 따뜻하고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친구들입니다. 이상형의 성향이 많은 직업으로는 성직자, 사회복지사 등이 있습니다. 이상형 친구들에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힘과 해야 할 과업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힘이 길러진다면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세상에 점차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친구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상형 아이들에게는 메타인지의 능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그래야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서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도 높고 더 많이 공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메타인지를 높여야 효과적인 공부가 가능합니다. 어려운 부분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다든지 연습 문제를 꼭 푼다든지 등 나만의 학습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위치와 수준 파악이 필요한데요. 비판적 사고가 수반된 능동적 독서, 토론, 독후감 등으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메타인지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 이렇게 다양한 성격 유형의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더 신나고 재미있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동대문구청과 함께한 성격 유형으로 알아보는 우리 아이 어떠셨나요?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